사람 친구. 내가 먼저 죽어서 인도했어. 내가 제일 죄인이고 이렇게 용서 빌러 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친구야, 친구들이 왜 자꾸 들었는데? 걸레도 몰라. 어? 걸레도 몰라. 어? 야, 데리고 지금 다닌 지가 몇 년이야? 오래됐는데 너희들이 왜 자꾸 들어와? 왜 받고 싶어? 공짜 받고 싶어서 들었어? 난 좋은 데 안 보내준다는 거 다 묶어서 봉인을 할 거다. 어? 사람 몸에 타고 들어와서 어? 귀신의 법도 모르고 조상의 법도 모르고 이렇게 가슴에 칼을 품고 살게끔 이렇게 고통을 주나? 아무리 원한이 깊어도 그렇지. 그래, 니네들 이렇게 같이 온 거야. 여자도 데리고 와야지. 어? 말명부리에서 따라들고 원한 상사 이 여자 따라 너희들이 다 들어왔잖아. 아니야? 남자가 병하기한테 혼자 오나? 남자가 남자 좋아해가 오나? 그러면 왜 이실 짓고 안 하는데? 이 여자가 그래, 아까 신아버지하고 같이 들어온 선왕각시 뜬듯이 얘네들 따라 너 남자들이 지금 다 들어온 거잖아. 왜? 한번 네가 이 제사를 하니까 한번 받아 보려고. 어, 오늘 때 만났네. 나는 유시 같은 조상들은 나 좋은 데 보내주지만 니네들은 허주허신이고 잡신이고 남의 영가야. 이름 다루 성다는데 왜 병아기한테 와서 왜 이래? 다 죄송하고 내 잘못이 많다고 하면 뒤따라서 다 벌 받을 테니. 어떻게 믿어? 아버지하고 형하고는 너희들 때문에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묶여갖고 명하게 지키려고. 가야 되겠지. 그래서 오늘 날에는 병아기한테 싹 다 닦아. 두 번 다시 오지 말고 싹 다 닦고 생각 끝에 마음 끝에 다 닦고. 엄마네. 응, 엄마. 눈물 나고 눈물 나고. 동생하고 엄마하고 같이 왔다. 너를 어릴 때 엄마가 버리고 가다시피 하고 맞잖아. 왜 새끼 버리고 왔다는 죄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죽고 보니 왜 살았을 때는 한 번씩 이쪽이든 저쪽이든 왔다 갔다 하면서 기웃기웃거리고 보기는 했으나 만나지는 못했다. 그랬는데 이제는 나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내 또 한 갈 붙이면 안 되니까. 아들하고 크세요, 어머니. 청춘가고 이렇게 다 꺾였습니다. 이 산바람에 왜 그거를 묘탈바람, 좌판바람, 이상바람이 불어서 산신의 웅에서 다 막았다고 해도, 산신의 전기가 다 꺾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벗겨주고 닦아줄 터이니 싹 닦아서 갑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들어오나고 들어올 사람 없지요. 다 닦았지요. 예. 그래서 잠시 잠깐이라도 풀고 이 몸에서 나갑시다. 가자. 그래서 유시 제자야, 이렇게 영산에 묶이고 어? 상문에 묶이고 군웅에 묶이고 원앙에 묶인 거 차례차례 풀어줄 터이니 네 조상하고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묶여서 조상들도 묶여있고 너 신굿할 때도 조상들이 이렇게 안 들어왔다. 네, 맞습니다. 맞지? 네. 그리고 두 번째 굿할 때도 이렇게 조상들이 안 들어왔다. 네. 접신은커녕 이렇게 접신에서 온몸으로 펄쩍펄쩍 뛰면서 지기 받은 거 오늘 처음이다. 네. 그러나 이 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 보낼 거라고. 네. 영상이나 귀신도. 네. 그래서 봉인을 하고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네 몸에 더 이상 접을 하지 않게끔. 네. 귀접을 하지 않고. 네. 조상에 네. 영가들이 왔다 갔다 못하게끔 혈기마다 다 막아놓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네. 안 그러면 누가 조상은 가도 이 원앙에 영상들은 안 풀리거든. 네. 그러다 보면 나한테 뭐가 오면 급살. 네가 자살하기 전에 급살이 온다고. 심장마비나 뇌출혈 아니면 사람이 횡으로 눕는 사고 나서 그 다리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살이 들어왔다고. 네. 왜? 엄마가 49일도 안 돼가 진상문에 북상문에 피상문에 지금 들어왔다. 살려주세요. 네. 이 사신사자가 들었었다고. 살려주세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선생님이 구릉차를 딱 메니까 네가 정신을 딱 잃는 거야. 네, 살려주세요. 보여주는 거야 병화가. 네, 살려주세요. 조상은 조상 갈 길을 가면 돼. 네. 오늘 날에 예. 그래 서문사자 내가 되고 오늘 날에 이렇게 다 들고 들어와가지고 너한테 한번 해보자고. 너 임마 인간으로 몸 아프다는 핑계로 돈도 안 벌고 왜 날라라에 앉아가 전바가 어? 뭐냐 살려주마 도와주마 이정성 크게 소소히 받아 만만히 열어주마 하는 거 배워서 하려고 그랬잖아. 네가 우리를 알아? 우리를 한번 제대로 풀어줘봤어? 제가 집마다 뒷정거리를 네가 제대로 풀어줘봤어? 그래서 너도 그래서 돈 한번 벌어보자고. 이 고장을 안 배워봤겠어? 이 장구를 안 배워봤겠어? 네가 어? 맞습니다. 나발을 안 배워봤겠어? 연구를 안 배워봤겠어? 어? 다 해봐도 안 되잖아. 왜? 너는 이런 제자가 아니니까. 야 천상에도 더 법이 있고 지하국에도 법이 있고 성문에도 예. 법이 있고 동티에도 법이 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 신혼 못 찾았다 치자. 신아버지 신엄마한테 따라다니면서 동법은 어떻게 풀며 동티는 어떻게 풀고 사자는 어떻게 푸냐. 그래 산신의 벌은 어떻게 풀고 용신의 벌은 어떻게 벗기고 어 성주의 벌은 어떻게 벗기고 조항의 벌은 어떻게 벗기고 화신의 벌은 어떻게 벗기냐. 그래 오늘날에 들었으니 사신사자 앞에 서서 쉽게 말해서 아이고 저승사자도 상급수입니다. 이거 다 먹으면 가야 되는데. 드시고 보세요.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어?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아버지를 약을 먹게 죽게 하여야 하나 형을 아프게 해서 죽게 하여야 하나 할아버지를 목을 매달아서 자살구원으로 만들어도 하나 어떻게 유시가정의 남자들은 이렇게 다 게으르냐? 솔직히 빠른 말로 벌었다 한들 조상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사자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뒷절을 개떡같이 알고 아는 거라고 언니 재수 주고 돈 주는 식밖에 모르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잠시 잠깐 이정석 젖은 것은 내가 먹고 가고 마른 것은 안고 가고 산도 타고 놀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예. 싹 닦아갈 것인데 그리 알아지. 예. 나는 갈 수가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안돼요. 여자 원한 상사. 점수를 볼 때는 신아버지 때부터 네가 아버지 때부터 점술사로 반쟁이 반 이상을 맞추는 거 보고 반쟁이란다. 그게 말이 바뀌어서 점쟁이가 됐다. 어 반쟁이라도 한번 살아보자. 아이고 아 재미가 없어. 시발 이제 다 들켜가지고. 그냥 가세요. 네가 부모가 있는 형제가 있나? 내가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왜 조금만 보여주고 조금만 느끼게 해주고 조금만 이상한 꿈을 꾸게 해주면 아이고 날 찾아서 그래 신 왔다. 어 큰 신 왔다. 선아이가 와가지고 맞습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네가 이때까지 보고 느낀 것들을 예. 다 버리라고. 감사합니다.
세준 할머니. 예. 1월 용궁천왕의 길문열에서 물 할머니. 예. 들어서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6천마디 혈기마다 막힌 거 뚫어줄 것이고 영산에 매여있는 목, 양주 어깨에 걸려있는 거, 허리춤에 달려있는 거, 이 손끝에 육갑으로 놀던 거, 발바닥에 디딜 거, 동서남북으로 닦아줄 것이니 그리하라 진작 하란다. 예. 하나. 그래서 이정성 드리고 아무리 어떻다 저렇다 해도 저 지금 신당 저렇게 해놨는 거 오늘 내일 중으로 다 처단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오라 할 때 와서 기도정성 신장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정성을 하고 나면 열어줄 것이니 100일 동안은 섭생도 먹는 것도 조심하고 보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일러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그래 이렇게 맑게 건강하게 해서 이거는 직업 돈이다. 네. 할머니 앞에 서서 이 깃발을 계속 나오제. 너 기도 정성 받고 일신으로 다 화답을 하시고 직업으로 화답하시고 돈으로 업양으로 화답하신다니 그 정성 잘 드리란다.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고 나면 나을 수 있으니 걱정 근심하지 마. 내가 그 일러주고 상단실에 자정할 것이니 그리하라 진단하라.